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백제 불교의 일본 전파와 일본과 삼국과의 관계, 이제 제일 중요한 테마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고대 문화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아스카입니다. 그 아스카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의 불교가 들어갈 때 이차돈이 순교까지 하면서 불교가 정착을 했어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은 신도 세력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 이 세력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통 그 종교가 굉장히 막강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힘들었던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명천황, 이 당시는 이제 백제 성왕입니다. 552년에 백제의 성왕이 성명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성왕이 달솔이면 장관급입니다. 노리사치계라는 사람을 보내서 석가모니불의 금동상 한구, 그다음에 번개 경론, 그다음 이제 경전이죠, 불교 경전, 이런 거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문제가 이제 터진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제사를 주관해둔 세력, 그러니까 이소노가미, 지금 이제 칠치도가 있는 이소노가미 신궁을 지키던 그 관장하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노노베 물부시라는 세력, 이 굉장히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중신시라는 이 세력, 180신을 섬겨 왔는데, 이런 불교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이면은 국신이, 나라에서 믿는 신이 노효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황이 백제에서 이제 보낸 거니까 그러면 좋다. 그럼 소가씨, 네가 한번 불상을 섬겨 봐라. 그래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관전이라는, 이게 이제 아스카인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향원이라는 곳에다가 집을 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절로 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나라에 그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노노베시가 가만 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신씨하고 이 물부씨하고 중신씨가 봐라, 이게 신이 노한 거잖아. 그래갖고 그 불상을 갖다 끌어다가 오사카에 굴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판건데, 왜냐면 물이 그 바다 쪽으로 잘 빠지게 그 궁궐 바로 앞에, 북쪽에다 이렇게 굴강을 팠어요. 거기다가 이 저기 불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로는 불을 질러버렸어요. 태워버린 거죠. 자, 그 절간이, 지금 저 굴강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궁궐이 여기 있거든요. 지금 여기. 여긴 다 지금 육지화가 돼 있습니다. 요 위치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남파궁이라 그래서 지금 오사카성 바로 옆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요게 이제 그 향원사가 있는, 이게 지금은 이제 현대 건물이 조그매요 절이, 이 절간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발굴을 했는데 옛날 절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하 한 4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찍은 겁니다. 자, 이 소가씨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여기 보세요. 센카, 그다음에 그 김메이, 이 천황 때 오고미 대신을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의 소가노 우마코라고,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소가씨가 이제 그 정계에 등장하고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외척, 자기 딸을 계속 그 비루 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관전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스카. 지금 이제 이렇게 명힐
명일향촌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아스카라고 읽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노베 씨는 우리가 여기 얘기했지만은 그 이소노카미 신궁, 석상 신궁인 칠치도가 있는 그곳을 관장하던 아주 막강한 그 토족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나카토미 씨, 중신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담당했던 시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신 겸족이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후지와라라는 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후지와라는 일본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외척이 돼갖고 일본 천황을 완전히 주물러요. 지금 보면 이 소가 씨가 아스카 시대에 일본 천황을 거의 주무르거든요. 그게 제거되고 나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이 후지와라예요. 그 후지와라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중신 씨입니다. 특히 이 중신 겸족이라고 이 굉장히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거는 이제 왜 유명한지는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굴강에다가 백제에서 준 그 불상을 던졌죠? 근데 그 던졌는데 그 불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나가노현에 있어요. 그리고 절 이름이 뭐냐면 젠코지예요. 선광사.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나가노현을 옛날에는 신농국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농국을 다스리던 사람이 이 혼다 요시미츠, 그러니까 본전 선광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종자예요, 종자. 자기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궁에 갔는데, 그 이제 호리에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굴강을. 왜냐면 궁궐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물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상이 뛰어 올라서 이 선광의 등에 업혀서 나를 동국으로 데려가다오. 라고 한 거예요.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광이 그 불상을 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카노현 이다시라는 데에다 이 불상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고 나중에 644년에 황국천왕 고구역구, 이거 백제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옮겨서 젠코지, 절을 만들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선광이잖아요. 따서 선광사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 뭐냐면 일광, 삼존, 아미타, 열애예요. 근데 여기는 절대 비불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줘. 안 보여줘요. 자, 어떻게 생겼냐? 이게 선광사예요. 나가노현은 어디냐? 여기예요. 지금 굴광은 어디냐? 여기잖아요. 오사카. 여기. 그리고 여기 요 산표시 보세요. 이게 일본의 알프스입니다. 2000m에서 3000m급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이쪽을 관동, 이쪽 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쪽을 고대에는 뭐라고 하냐면 동국이라고 불렀어요. 동쪽에. 그 중에 메인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동경이지만 여기가 무사시노잖아요. 여기가 무장국. 여기 무사시노. 여기 더 중요한 데가 이 나가노죠. 왜 그러냐면 이 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 젠고지에 있는 여기 불상이라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주니까. 예. 네.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최초에 전해진 불상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553년에 한해국에
천군이라니까 지금의 이제 화천시라고 돼 있는데 오사카에 여기에 모종의 오사카 여기가 어디냐면 오사카하고 아와지시마의 그 사이예요. 그 아와지시마라는 큰 섬이 있어요. 그 섬하고 그 고베 그쪽 사이에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불교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원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농나무, 장목이라고 그러죠. 이 농나무가 이렇게 떠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꺼내서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 불상이 지금 요시노데라 길라사야라는 절에 모시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처음에 이제 그 전설 따라 삼천리 비슷하게 이런 것 이런 이 신기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왕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왕진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저 백제에서 왔죠. 여기에 보면은 장구궁에 행차하여 소가씨로 하여금 왕진이를 보내어 선세, 그러니까 그 배에 세금을 이제 걷는 건데 이 사람을 이제 그걸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기록하는 그런 걸 맡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후네노 후이또라고 부르는 선사. 이 사자가 붙으면은 뭐냐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기록. 그래서 이 선사시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이. 이건 뭐냐면 문필. 바로 기록하는 거를 담당했던 시종입니다. 그런데 그 선친찬성 씨록에는 뭐라 그러냐면 관야조신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 조신은 근구수왕의 후손인 왕진이의 후예이다. 그러니까 왕진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냐? 근구수왕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동족이 누구냐? 선사씨도 있지만은 진사씨, 백저씨 요거는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비키노시를 거점으로 한 시조. 요거는 이제 선사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사시는 현재 야중사, 야추지를 자리 잡고, 그 다음 진사시, 아까 진사가 있었죠? 동족으로. 이 사람은 오추신사. 그 다음에 이제 백저사시는 후라이데라, 그러니까 등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퍼져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관야조신 여기 나오죠? 금구수왕의 후손인 왕진이의 후예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대아랑왕의 삼세손래 지인군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구수왕의 자손인데 왕급이겠죠, 왕.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진이라는 인물이 그 소가씨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백제계의 활동을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송악산 고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묘지명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오사카후 가사와라시인데. 여기 보면은 국구부신사라고 있어요. 국분신사라고. 이 뒤에 전방후원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30m 되는데 여기서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묘지명이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선씨의 왕 후수는 왕 진수의 손자이고 나폐고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비다츠 왕때 태어나서 30대 33대 스이코 왕과 34대 조메이 천왕을 모셨던 사람이다. 천왕이 이 후수, 후수죠. 후수의 뛰어난 재능이, 이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 있고 공이 있으므로 대인이라는 벼슬을 주었다. 몇관 등 제3위.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그리고 조메이 천왕 때 서거하였다. 그후 20년이 지나 38대 덴지왕 7년에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형이 묻혀 있는 무덤에 옆에다가 묻어 주었다. 이게 명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여긴 지인수가 있고, 그 사람의 아들인 나폐고수가 있고, 여기 도나고수, 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후수,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명문에 적혀져 있는 건데, 이 학자들은 뭐라냐면, 이 지인수라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요거, 이게 왕진이일 것이다. 왜냐면 연대상. 이렇게 왕진이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명문이에요. 예, 묘지명. 아, 굉장히 뚜렷하죠? 예. 자, 그 다음에 백제에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백제 왕에게 의박사. 그러니까 우리는 한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역박사. 왜? 달력 만드는 사람, 천문학. 그 다음에 역박사. 이건 주역이죠, 주역.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다 박사급에, 지금만 박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백제는 다 박사급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교체해 주기를 원했어요. 누가? 일본 천황이. 그리고 복서, 점치는 책. 우리를 얘기한 주역입니다. 그 다음에 역본, 뭐예요? 달력이죠. 책력, 책력. 이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누구한테? 백제 성왕한테.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백제의 성왕, 위도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위도왕 1년, 554년에. 백제가 구원병을 청하였고, 그리고 덕솔, 동성자막과 나솔, 동성자원, 그 다음 동경박사, 오경박사, 왕유구, 아까 오경박사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유구가 합니다. 그 다음에 마정환, 그 다음에 승려 담해 등 승려 도친, 그리고 7명. 그 다음에 역박사, 그 다음에 요거는 점을 치는 역박사고, 주역을. 이거는 이제 천문학 하는 역박사. 그 다음에 의박사, 의학박사. 체약사가 또 가요, 체약사. 체약사는 뭐냐면은 약을 채취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박사예요. 왜냐면 우리 한약에 쓰이는 약재를 구하러 댕겨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뿌리나 이렇게 뭐 뜯어갖고 약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냈고, 악인, 뭐냐, 음악하는 사람들. 여기 음악하는 사람 누구냐? 삼근, 김하차, 진노, 진타, 네 명이나 보냈어요. 이 얘기는 오경 박사를 비롯한 전임자가 언제 왔느냐? 547년에 왔어요. 그 지금 파견 근무가 몇 년이에요? 지금 바뀌니까? 7년이에요, 7년. 이 사람들, 여기에 와서 체류 기간이, 봉사한 기간이 7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서에 보면은 백제조에 우리 이종규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에는 고각, 고는 북, 각은 나팔이죠. 공우, 요건 이제 손으로 뜯는 이제 현악기, 벤조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쟁, 이건 가야금 비슷한 거죠. 이런 악기들이 있었다. 그럼 여기 네명 보낸 사람들은 뭐야?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네 가지 악기죠. 그래서 네 명의 악인을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을 제조하는 체약사, 그것도 박사입니다. 아, 여기 체약사 이 보냈고, 그 다음에 이 담해라는 스님은 누구냐?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고승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승과 대승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일본의 본조 고승전에는 뭐냐면 담해 등 구인은 일본 사문의 승려의 시초가 되었다. 대단한 고승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금동용봉 대학로에 이네 사람의 그 악인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필이,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누르는 손풍금 비슷한 거죠. 요거는 뭐예요? 벤조 비슷하죠? 아까 공우라 그랬죠? 요거는 금입니다. 이렇게 가야금 비슷한, 검고 비슷한 이런 네 악인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수서의 백제에는 고각, 북과 나팔, 공후, 손으로 뜯는 현악기 이렇게. 그 다음에 쟁, 13줄짜리 현악기를 다루었다. 그 네 명의 악인을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왕자 여창이 불사를 일으켜서, 왜냐면 백제 왕자 여창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백제 성왕이. 그래서 출가를 해서 왕을 그만두고 불도를 닦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만류를 하니까 100명을 승려로 만들어서 이제 공덕을 쌓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능산리 고분군에 보면은 왕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사라, 거기에 지은 절을 능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그 왕릉 옆에는 고주몽의 능에도 평양에 가면 전능사가 있죠. 우리가 이 그 정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옆에 뭐냐, 진파리 고분이 있는데 그게 정릉이에요. 그 기와장이나 해서 정릉사라고. 그건 뭐냐 하면 고주몽의 능입니다. 그 원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찰이 있은 거예요. 여기가 마주 원찰이에요. 어디에? 능산리 고분군의 원찰.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5층 목탑터가 나왔는데 그 심초석에서 창학명 석조 사리 감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글씨가 쭉 생겨요. 백제 왕, 창왕 13년.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집어넣던 거죠. 사리함. 거기서 나온 거. 여기 보면은, 여기. 그 글자가 열 글자인데, 백제 창왕 13년 정해년에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정해년이 몇 년이야? 567년이에요. 즉, 554년에 창왕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아버지인 성왕을 위해서 사리를 공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산성 건너편, 즉 백마강이죠. 낙하암 건너편. 거기에 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왕흥사라고 그래요. 왕실의 사찰인데 여기에 사리함에는 뭐라고 했냐면 정유년 2월 15일 백제왕 창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절을 세우고 본래 사리 두 매를 묻을 때 신의 조화로 세 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묻는데 세 개가 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정유년은 577년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왕흥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쭉써 있죠. 요거를 갖다가 확대한 겁니다. 여기 정유년. 예. 여기 백제 왕 창. 여기서 나온 구슬들. 금붙이하고 구슬들. 이거 거의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왕자가를 보냈죠. 파견했죠. 아들, 창왕이. 이게 이제 555년 백제의 왕자 해가 돌아가는데, 왜냐면 이제 신라가 핵구제할까봐, 그래서 여기 신하들을 보내서 축자국의 수군을 이끌고 백제에 도착할 때까지 호위를 하였다. 그래서 별도로 축자화군을 보내 천기, 그러니까 말 천필을 탄 군사, 기마부대죠. 기마부대가 미적까지 호위하고 갔다. 무슨, 그럼 미저가 어디냐? 학자들이 지금 보는 거는 남해군 제일 끝에 미조면 미졸입니다. 지금도 조그만 항구가 있어요. 미조항이라고. 아마 거기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555년이잖아요? 이때 지중왕 때 505년에 신라가 이사부를 보내서 이 소가야를 쳤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바로 코앞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대항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남해예요, 남해. 고성하고 딱 마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해 지역으로 이제 후퇴가 되는 거죠. 백제가. 예.
그래서 이 미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쭉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후쿠오카예요. 여기서 이키시마로 가서 쓰시마로 가서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아니면 소가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여기 거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라가 여기를 다 먹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야 이 백제가 이쪽을 사용을 못하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남해로 이동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 고분이 나왔어요. 남치리 고분이라고. 그리고 이 남원에도 고분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그 왕자가 백제 왕자가 귀환을 하는데 여기를 가다가 지금 여기 두루 여기에 와 있는 신라군이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위해서 데려다 준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남해군에는 백제 시대에 남치리 1호분이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은화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육품인 나솔이 착용하는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꽃꽃꽃처럼 생겼는데 여기다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남원 청문리 고분에서도 똑같은 게 여기 나와요. 근데 그 뭘로 만드냐면 금으로 안 만들고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꽃을 만든 관에다 꽂는 장식. 그래서 은화간식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 백제가 이 양쪽 지역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거제도 쪽이 이 남해하고 이렇게 딱 마주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해에 있는 예, 우리 이 노량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딱 마주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개발한 게 바로 순천만이죠. 예, 이 순천만. 여기를 원래 거점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남해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지금 요 어디야 이 하동 이쪽으로 해서 흐르고 있는 이 섬진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배 타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 그 다음에 554년에 진흥왕이 되겠죠. 이 키비 지역은 저기 늘 신라계가 자리를 잡았던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뒀냐? 바로 소가씨가 백조 둔창을 두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를 장악한 거예요. 왜냐면 신라계가 또 장난질을 할까봐. 예. 그래서 이제 소가씨를 보내서 이렇게 그 지역이 지금은 오카야마 지역이 되겠죠. 근데 555년에 소가씨가 이 비전의 아도군 이라는 곳에 보내서 둔창을 두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도군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십시오. 백조둔창을 둔 데는 어디냐? 여기에요. 요 지역. 왜 그러냐면 지금 신라가 들어오는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경주에서 들어오면 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즈모잖아요. 이즈모로 들어와서 여기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가운데로 들어요. 오카야마로 들어오죠. 늘 요게 제가 요거를 한번 이 산을 이게 산인데 이걸 뚫고 여기까지 와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 지역하고 요 지역 이두 개를 갖다가 딱 장악한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제 백제에서 올때 보면 요로 요렇게 들어 세도나이까 요렇게 쭉 지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이쪽으로 뚫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중요시 여겼던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백제계가 딱 장악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보시면은 그 코지마 반도 요게 이렇게 톡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고성하고 다카마스하고 요게 이렇게. 이 양쪽에 다 성이 있습니다. 예, 물목을 딱 지키는 곳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분창을 설치해서 이들 그 신라계의 세력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고. 왜 그러냐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사이에 요 키비 오카야마 지역에 백제 무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 관이 가형 석관, 집 모양의 석관이.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웅진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자시 고모리츠카 고분이에요. 예. 이거는 일본의 횡열시 고분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고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백제 세력이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지역이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내분과 고구려 사신의 표착. 554년이 안원왕 때거든요, 고구려. 근데 삼국사기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12월에 고구려에서는 세군이라는 사람하고 추군이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세군이 패하였으나 사흘 동안 군사를 해산하지 않다. 그의 자손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24일 박국은 고구려죠. 고구려 향, 강, 선, 상왕이 죽었다. 이게 누구냐면 안원왕이죠. 그리고 여기 뭐냐면 요게 554년이고 545년이에요. 양원왕 1년. 고구려에서 큰 대란이 있어 싸우다가 죽은 자가 2,000명이다. 백제 본기에는 중부인, 그러니까 정부인이 있고 중부인이 있고 소부인이 있어요. 여기는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박왕에게는, 고구려 왕에게는 세 명의 부인이 있는데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중부인이 아들이 세자를 낳았다. 그의 외할아버지가 추군이고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외할아버지는 세군이다. 아까 뭐 했어? 세군하고 추군하고 싸웠잖아요. 박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부인을 낳은 아들들을 즉위시키려고 싸웠다. 그때 죽은 자가 2,000명이다. 누가 패했어요? 세군이 패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삼국사기에는 아무 이런 얘기 없어요. 양원왕이 즉위하는 과정이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으면은 과연 이런 기록을 썼겠느냐? 이건 이제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안원왕이 있고 정부인이 있고 여기서 이제 추군 여기 세군이 있는데 그 딸인 중부인 여기에 이제 세자가 됐고 여기 세군은 소부인은 또 아들인데 서로 싸워갖고 이 세군 세력이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된 거죠. 안원왕이 있고 황후가 있고 여기에 아들이 평성인데 하는 때 여기 삼국사기에 보세요. 고구려국 본계 안원왕의 이름은 평성이요. 안원왕의 맏아들이다. 안원왕이 533년에 태자로 되어 545년에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에 올랐다.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거든. 2,000명이 죽었대요. 대란이죠, 대란. 네. 이런 기록은 우리나라에 안 전해지는 거죠. 중국 기록에도 없고. 일본 기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죠. 그리고 569년에 평안왕 11년, 고구려의 사신이, 코시노쿠니, 월국, 북쪽이죠. 거기에 표착이 됐다. 그래서 산성국 지금 교토죠. 교토에 상락군의 객관을 세우고 거기에 있게 하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럼 코시노쿠니는 지금 어디냐? 후쿠이현이 있는데 스루가. 스루가는 유명한 항구죠. 이게 북한으로 가는 항구입니다. 예, 거기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그 난파가 되면은 글로 흘러가요.
예, 그거는 이제 윤명철 교수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왜냐하면 이 루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발해에서 올 때도 글로 와요. 발해에서 이렇게 뜨면은 바로 그쪽으로 오거든요. 이 중요한 항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윤명철 교수가 연구한 건데, 여기 원산이에요. 여기서 딱 찍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어디냐? 스루가예요. 이게 궁이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이게 노또반도고. 여기서 쭉 오다가, 이제 이쪽에서 크로시오가 올라오잖아요. 난류가. 그럼 밀림은 어디로 가느냐? 노또반도로 가는 거예요. 그 월국이 어디냐? 이게 월국이에요. 빨갛게 돼 있는 게 월국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여기 지금 노또반도잖아요. 요 지역에 표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맞아 맞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 백제에 불교가 들어왔지만은 그 신도 신사를 모시던 그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그 불상을 강에다 던져버리고 그 강물에 빠졌던 그 불상이 이 나가노로 이제 가서 선강사에 지금 모셔져 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오카야마에 그 준동하는 그 신라 세력을 그 둔창을 그 설치해서 이렇게 진압을 하는 그런 백제계의 소가씨의 노력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그 불교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